한화투자증권 BHI. 한화투자증권? 네. BTC. 그럼 비트코인 또 뭐 그죠? 그 관련주죠. 뭐 관련주에서 비트코인. 비트코인 이렇게 적어오시지. 종목이 우리나라 아, ETF 종목이. 투자가 안 되니까 아하. ETF가 됐으면 바로 그걸 얘기 드렸을 텐데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BHI 먼저 한 1분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. 일단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게 된다면 이런 에너지 쪽에 조금 더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, 또 이제 올해 여름에 우리가 또 체코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것들이 이제 현실화 되게 되면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, 결국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스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되었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산업이라서요. 저는 원전 관련주 쪽에서 수주 잔고가 높은 BHI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구간에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9,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러니까 매물벽은 12,000원을 잘 소화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12,000원 돌파 시에는 15,000원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요즘은 AI, 전력, 대선 이렇게 테마가 그쵸. 같이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면 국내 장에서 수급이 말랐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갈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BHI 목표가 15,000원 찝어주셨고 손절가 9,000원 찝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주현 대표님의 한화투자증권도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암호화폐 관련주고요. 두나무라는 기업의 지분을 6% 가지고 있는데 두나무가 그 업비트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기술투자나 뭐 하나투자증권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 그 거래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, 최근에 코인 상승과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이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해질 거야,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그런 관점으로 주가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고점이었던 3월부터 10월까지 조정을 받았던 그 흐름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3,500원에서 3,550원 사이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. 목표가는 일단 앞에 보이는 저항단 4,000원 조금 아래인 3,960원, 손절가 3,400원 잡고 가시면 되는데, 비트코인이 계속 간다라고 그러면 뭐 또 두나무 상장 얘기 나오고 하면 일단 더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오면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추세적인 흐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.